가마가 남들에 비해서 주저앉아 있어요. 뒷볼륨이 남들보다 아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볼륨이 없어 보여요. 자, 이마가 봤을 때 남들에 비해서 확실히 넓죠. 그리고 M자형 이마인데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다 보니까 뒤로 후퇴한 거예요. 그러니까 빠졌다는 소리겠죠. 그래서 숙였을 때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위에 있는 머리가 떨궜을 때 덮어주지 않으면은 앞머리가 빌 수 있다 이거죠. 자, 그럼 오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앞머리가 지금 눈썹 아래로 왔기 때문에 올려서 눈썹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옆머리를 쳐가지고 댄디한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머리가 부한 거란 말이에요. 여기를 없애줄게요. 와우. 구렛나루가 없기 때문에 구렛나루 잘라버리면은 민둥이처럼 보일 거예요. 건들지 않고 위에 부분만 자른 다음에 테두리만 돌려줄게요. 정리해서 구렛나루 모양이 예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뒷머리도 끄집어내다가 앞으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구렛나루가 숱이 좀 있기 때문에 숱만 조금 제거해볼게요. 어색하지 않도록. 그리고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앞머리인데요. 앞머리가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길게 잘라야 돼요. 그래야 말렸을 때 훅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잘라볼게요. 앞머리 들어서 1.5cm만 잘라볼게요. 지금 자르는 길이가 호불호가 없는 길이에요, 남자들이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앞에는 끝났고 이제 옆모습인데 옆모습을 신경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뒤에를. 우리 여기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가 여기 있는데 떨구면 지금 여기에 있어요. 이 떨구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까지 올려줄 거예요. 그럼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시각적으로 더 예뻐 보인다 이거죠. 볼륨이 살아 보인다 이거죠. 옆모습이 예뻐야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예뻐 보이는 건데 보통 뒷머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. 이제 이 덮는 머리를 내려서 방금 자른 안의 머리랑 이어볼게요. 그 문제가 되는 공간이 보여요. 정확히 이만큼이에요, 이만큼. 요것만 잘라주면 이제 머리가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잘라볼게요.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라인 끝쪽 선이 여기 모양이 안 이쁘면은 뒤에서 봤을 때 뒤에 머리가 비대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라인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으로 살짝. 자,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머리가 숱이 있는 가위를 커트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조금 이렇게 막 뭉툭해요. 요것들을 이제 없애주면은 질감을 넣는다고 하거든요. 넣어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떨어지는 머리카락 들어서 잘라버리면 비잖아요. 그래서 앞머리를 빼주는 거예요. 비지 말라고. 나머지 머리를 이제 질감을 내주는 거죠. 뭉툭하지 말라고. 얄쌍하게 떨어지라고. 그리고 그 위에 친구들까지 건드려서 무겁지 말라고 내려줍니다. 그 머리가 더 소프트하게 들어가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좀 뿌려서 흩날리지 않도록까지만 좀 도와드릴게요.